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 뼛속까지 펼쳐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해 선제적인 경기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관련 서비스업 활동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소비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2분기 경기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부는 경기 지표가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정 조기 집행을 당초 목표보다 7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려서 SOC,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하기로 했고요. 세제 지원이나 추가 대책도 고려해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KKR이 한국토지신탁지분 인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 2대 주주로 물러난 아이스터맨 트러스트가 지난달 미국계 사모펀드 KKR과 지분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매각 대상은 아이스텀 측이 갖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의 지분 31.61%에 해당합니다. 현재 MK 측이 한국토지신탁 지분을 34.7%로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섰지만 KKR이라는 글로벌 사모펀드의 등장으로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양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S가 연내 상장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IPO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 SDS의 깜짝 상장 발표는 또 다른 대어들의 증시 입성을 부를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이번 삼성 SDS의 상장 발표로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연내 상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또 LG CNS, 현대오토웨버, 한화SNC, LS전선, 포스코에너지, 현대다이모스, 코리아세븐, 현대카드 같은 대어들이 IPO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3년째 잠잠했던 IPO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속에서 고수들의 과감하고 꼼꼼한 고강도 토크를 벌일 첫 번째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상장사 경영권 분쟁 재점화. 자, 한국토지신탁이 경영권 분쟁으로 조금 시끄러운 상황이죠.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율 차이가 불과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좀 앞으로 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2대 주주 아이스텀 측 지분이 미국계 사모펀드 KKR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네. KKR 하면은 지금 어쨌든 게임은 지금 그렇습니다. MK전자하고 KKR하고 붙었는데 KKR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비맥주 가지고 4조 원 번 큰 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화끈한 게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차가 얼마 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KKR 들어오면서 1대 주주, 2대 주주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주식은 옆에도 제가 써놨는데 수급 게임이죠. 상한가가 뭡니까?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상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한가는 뭐예요? 팔겠다는 사람만 드글드글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하한가 아닙니까? 이게 수급 게임인데 이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수급 게임이 적용이 되겠죠. 뭐 사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붙는 현상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가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뭐 어디에서 어디로 지분이 옮겨 타가지고 뭐 2대 주주가 어떻게 되고 뭐 올라가서 뭐 지분이 뺑뺑이가 돌고 네. 이렇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기대감 있는 투자자들은 뭐 여러 번 올라타면서 주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정작 그들은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결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비슷하게 또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경영권 매각 이슈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거는 경영권 분쟁하고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뭐 30%를 얹어주고 어느 회사의 경영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대주주 일가가
30% 웃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 회사 주가도 30%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그 새로 들어온 대주주는 그 회사가 필요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할 수 있죠. 아, 새로 들어온 돈이 그만큼 돈을 주고 샀으니까 올려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가 워낙 많았었고 이번 경영권 분쟁 같은 케이스 보게 되면은 곧잘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게임이 좀 시들해지고 나면 주가 어때요? 급속도로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토신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추후 결말은 조금 더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뭐 지금 1대주주, 2대주주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요 주주 구성도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MK전자가 원래 대주주 그룹이죠. MK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한 34.78% 정도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뭐 아이스톰하고 뭐 몇몇 개 얘기했잖아요. 그 그룹군들을 다 통틀어서 이번에 KKR 쪽으로 많이 넘어갔, 저기 나가네요. KKR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전에 아이스톰 쪽에서 갖고 있던 거에 이제 파웰 쪽 물건을 합친 부분을 계산 한번 해보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파월 쪽으로 넘어간 게 KKR 쪽으로 아이스텀이 주식을 팔면서 상당 부분 1, 2위가 바뀔 수 있는 1대주주, 2대주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저 3.6%를 네. 인정하냐 안 하냐 여기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민감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질 것처럼 관심 있게 지켜들 많이 보고 계신데요. 당장 내일 발표하는 부분 아니거든요. 기대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KKR이 그러면 돈 쏟아가지고 장내 매수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일대 주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요즘 들어서 그 상장사들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M&A, 적대적 M&A 얘기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좀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기업들도 뭐 지금 누리프렌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신일산업, 유니디렉트도 있고. 피시디렉트, 뭐 많죠. 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나는 게 요거를 일단 저는 한번 적어봤는데 머리와 마음 조금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지분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토지신탁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나머지 이제 3.몇% 되는 그 부분의 지분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의 지분을 만약에 금감위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한국토지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장래에 더 매수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런 기대감으로 네. 주가 좀 오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부분에서 혹시 그 제가 PT 오늘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PT 자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내용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적대적 M&A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기사가 되기 전에 좀 많이 뜬 경우가 많고요. 기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는 오른 경우보다는 빠진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으로는 어떻게 요번에 이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번 대박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사 나온 순간부터는 다 아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머리로 좀 움직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지금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들의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지분을 취득해서 얼마나 비싸게 팔고 나오느냐 뭐 이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왜 정말 그 지분 경쟁에서는 마누라 자식도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그 피 튀기는 저에 다른 것도 예. 마누라 자식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잘 나간다 수익이 좋고 뭐 영업이익이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1대주주, 2대주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엄청난 또 그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동원수산이라는 기업이 이 창업주가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처 소생의 자식과 후처 소생의 자식에 대한 지분 경영권을 갖고 한동안 싸움을 하면서 드라마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도 제시를 하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아 이것도 못 뜨는구나 해서 여지없이 그럴 때 되면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경영권 분쟁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서 과거에는 이제 자산 취득이나 우회 상장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노리고 네. 또 그 대주주의 배임 횡령을 또 트집 잡아서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아서 또 감시를 하거나 이런 쪽에 어떤 불황형 또 그런 쪽 경영권 분쟁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게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경영권 분쟁이 되면은 사실 경영권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위에 상단이 이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단은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이제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쪽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진동이 크겠죠. 네. 직원이 흔들리면 회사 수익 안 납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수급 쪽으로만 치고 막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경영권 분쟁하는 회사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아 경영권 분쟁하니까 지금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야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회사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냥 기사에서 그냥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너무 혹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네. 들고요. 끼어드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네. 네, 계속 가겠습니다. 그럼.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표가 횡령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지금 뭐 다른 자산을 그냥 매입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원래 실 매입 금액보다 더 높게 장부가로 이렇게 듣는 경우도 좀 많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M&A도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팀장님께서 M&A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이게 소위 말해서 말리게 되면 진짜 미칩니다. 이거는 미치기 네. 미치고 아까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종목은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좋아지면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놈의 회사 처음에 경영권 분쟁이라 그래서 이제 튄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실적 안 좋아지고 물려 있으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적정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사서 적정 가치에 팔고 나오겠다. 이건 말 그대로 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영권 분쟁이 딱 한번 붙게 되면은 뭐 상관없이 뭐 그 회사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막 튀어 오르니까 가치보다 비싼 주식을 사서 조금 더 먹고 나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투자는 아니죠. 그렇죠. 투자하고 트레이딩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영권 분쟁을 노리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뭐 얼마든지 주식 시장에서 뭐 어떤 종목을 사고 팔든 그건 자유니까.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갔으면 트레이딩 하고 나오시면 돼요. 트레이딩은 뭐예요? 내가 비싼 밸류에이션에 샀지만 내가 산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실패하면 자르면 되잖아요. 이게 트레이딩이지. 나는 트레이딩 하러 들어갔다가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내가 산 거 밑으로 가면 안 팔고. 제가 네.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요즘 이제 강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원래 이제 투자라고 하는 정석이 이제 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트레이딩하러 들어가셨다가 물려버리니까 장기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네. 저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은 또 그렇게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우리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는데 네. 저는 요거 내용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혹시 얼마 전에 SBS에서 했던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아, 네. 정말 네. 재밌게 봤죠. 네, 저 그거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지주사 쪽으로 막 몰고 가다가 떨어뜨려 버리죠. 네. 그러면서 전 그걸 보면서 드라마가 재밌다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야, 저 주주들 어떻게 하지? 직업병인가요? 전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뭐 주주들 어떻게 됐는지 전혀 조명을 하지 않았지만 네. 우리가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치고받고 올릴 때는 뭐 좋습니다. 뭐 주식 올라가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빵 터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트레이딩 하러 들어갔으면 트레이딩 놀다 나오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M&A다. 그래서 들어갈 때
지금 있는 게 이제 정식 회사가 이제 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세 차익을 이제 노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가 막 올라요. 다른 수급들이 들어와서. 그럼 살까요? 사겠어요? 비싸게? 시세 차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차익이 난다고 하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과감하신데요? 아.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요즘은 어디서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국면이니까 뭐 보장받은 건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뭐 지금부터 매수를 지분이 부족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매수를 할지 모레부터 매수를 할지 일주일 뒤에 매수를 할지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할지는 사실 모른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 몇몇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시장이 참 어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놨지만 종목 고고싱이다라고 써놨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손 놓고 있고 기관은 뭐 먼산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주 수급은 갈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역시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 하이스코가 상한가를 갈 줄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고요. 뭐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넥센타이어가 상한가를 가고요.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이 장중에 10% 이상 급등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때 그동안 실적이 좋았다. 막 그러면 정말 1대주주, 2대주주 같은 경우에 지분 경쟁을 위해서 피튀기에 싸울 수 있어요. 한국토지신탁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살펴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더라고요. 실적 좋아지고. 네, 네. 맞는 말씀이신데 네. 요즘 글로벌적으로 보면 M&A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피레미 같은 M&A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미증시에서 나오는 M&A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굵직굵직한 뭐 굉장히 큰 건수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 저렇게 돈을 주고 굵직한 M&A를 시도하는 거 보니까 먹을 게 더 남았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굵직굵직한 M&A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우 M&A 먹을 거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굵직한 M&A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시총 최상단 그룹 뭐 두 개가 뭐 합친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아니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쪽들의 M&A 게임이면은 그 안에서 치고받고 게임하는 동안은 주가가 움직이겠죠. 하지만 그거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거 언제까지 갈 거야?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들 없고 소위 말해서 폭탄 돌리가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뭐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수도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잘못 들어간 사람들만 피보는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피를 많이 보니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이거 네. 얘기가 딱 나오니까 전부 다 이제 우리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확실히 꼼책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고백을 하셨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뭐 이번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아까 IPO 그것도 이제 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 수급도 별로 안 좋은데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도 어지러운데 기본적으로 IPO도 많아진다는 얘기는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시장의 매수세가 그렇죠.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굉장히 시장 좀 어렵게 만들려고 주변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시장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의 분쟁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장 파트너님이 뭐 얘기를 하셨던 누리플랜 얘기를 하셨죠. 이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나요? 대부분 우리 지금 있는 작은 적대적 M&A는 대부분 신주 인수권 부분을 대부분 좀 활용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 안에서 뭔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신주 인수권을 발행을 해놔놓고 신주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분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크게 먹을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런 비슷한 사례가 저도 찾아보니까 있긴 있네요. 운호행 컴퍼니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침표예요. 왜냐하면 막 싸우다가 경영진이 협력하겠대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경영진이 협력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치고받고 안 싸우겠구나.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때 꼭 경영권 참여라는 것보다는 뭐 배당이라든지 장기 투자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게 뭐 잘 알려지신 분 중에 하나가 주식농부라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주총이나 이사회 같은 데서 뭐 대주주로서의 뭐 역할이라든지 자기의 뭐 요구사항을 크게 뭐 관철시키거나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다수는 그런데 사실은 경영권 참여를 노리고 들어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게 이제 그 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신인산업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여름이 되면 이제 신인산업이 떠오르잖아요. 네, 선풍기. 선풍기 제조업체죠. 예, 예. 네. 저도 좀 시원한 바람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신인산업이 최근에 그 매수를 했던 그 황귀남 씨라는 개인 투자자가 계시는데요. 지금 지분을 사실은 13.4%까지 늘려놨다고 한다면 사실상 개인 투자자로서 이 정도 지분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인 노무사 출신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성함이 저희 그 아버님하고 똑같으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진실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까? 예, 예, 네. 저희 아버님하고 혹시 아버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한자는 네. 다르신데. 네. 예. 그 아마 다르실 거고요. 네. 근데 아버님하고 성함이 똑같아서 제가 그랬고 그 이분이 경영권이나 주총에서 요구한 거는 사실상 그렇게 뭐 자기 지분 경영권을 자기가 가져야겠다는 것보다는 이사 수를 늘리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경영권 참여는 제가 볼 때 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M&A 회사 대박난 회사는 한국 말고 네. 미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요? 버크셔 허세웨이라고 워렌 버핏이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는 네. 그 회사가 네. 원래 섬유회사거든요. 섬유회사인데 워렌 버핏이 샀는데 종목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지분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 업종 변경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외환은행도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를 보고 투자를 했는 경우에는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 사실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더 할 얘기 없으신가요? 네. 정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들 출연료 받아가시는 거 아시죠? 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뭐 마지막으로 적대적 M&A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한마디로요? 네. 네. 한마디로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이렇다 할 재료가 없으니까 적대적 M&A는 야 이거 뭐 정말 한방 크게 터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근데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 내면에 무조건 그러니까 인수하는 쪽이나 피인수 당하는 쪽 누가 유리한가?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쪽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적대적 M&A의 주가 상승은 개인 투자자의 눈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뭐, 오늘 제가 이제 종목들을 봤던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기사화되고 난 다음에는 종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이전에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하거나, 혹은 지금부터 지분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통 접근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에서 기본은 수요와 공급 논리입니다. 수요가 높아지는 국면,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주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땐 주가가 오르죠. 하지만 그 수요는 계속 가지 않습니다. 싸움은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가 급감하게 되죠. 그럼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항상 밸류에 맞춰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 기업들이 뭐 경영권 분쟁에 지금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후 상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꼼짝 뉴스 정보 히든 10% 여기까지입니다.